2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5 4 3 2 1 네, 시민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안진걸TV, 대박영선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그리고 이현욱TV까지 무려 5개의 TV가 생방송을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듯이 이 귀한 분이 누구인지 소개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들어와야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들어와 주세요. 예, 우리 대박영선TV는 지난주에 네.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방송을 했는데 네. 벌써 3000명, 2990명이니까 좀 있으면 3000명 되겠네요. 오늘을 지나고 나면 아니 오늘이 아니야. 이 방송 도중에 했습니다. 방송 도중에 여러분 빨리 대박명선TV 구독 좋아요 눌러가지고요 3000명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현욱TV도 구독자 593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신인 후보들이 유튜브 이제 뒤늦게 만들지만은 사실 유튜브가 아주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100명, 200명 돼도 쉽지 않거든요. 아. 최근에 안진걸TV, 대박영선TV 공동방송에 나온 신인들 유튜브 들어가 보면 막 50명, 막 구독자 10명, 10명도 있었어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유튜브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네. 별분이 다 있었으나 제가 아니다. 유튜브는 정성이다, 소통이다. 네. 보니까 현욱 변호사님은 이미 네. 상당한 정성을 들여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구독자도 네. 593명을 모으고 네. 또 컨텐츠 많이 올려놨잖아요. 네. 여기서부터가 훌륭한 후보의 자세가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들을 위하고 네, 소통하려고 감사합니다. 하는. 네. 아니, 시민들이 뭘로 소통하겠어요? 네. 사실 그 후보 뭐 밤늦게 전화할 수도 없는 거 그렇잖아요. 네, 뭐 네, 만나고 그렇죠. 붙잡을 수 없는 네. 대부분은 페이스북이나 네. 또는 뭐 네, 문자나 네. 또는 유튜브에 댓글도 달고 응원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 이현욱 변호사님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네요. 자, 이현욱TV 593명 구독자 빨리 더 1000명을 오늘 제가 오늘 동시 생방송 때 그다음에 나중에 오늘 밤 안에 1000명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0명 목표로 꼬부지 안진걸TV, 박영선TV, 대박영선TV 구독하시는 분들 이현욱TV 꼭 자 즐겨찾기, 공유, 좋아요 꼭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벌써 우리 안진걸TV의 HP2027님께서 우리 용인정 이현욱 예비부님 용인톡방에 올라와서 응원하세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영희님께서 안진걸을 국회로 네. 저는 안진걸은 거리로 보내주세요. 거리로. 국회로는 저는 이현욱 변호사님 같은 분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저는 길거리로 가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한테 국회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완전 길거리 선언. 네. 오, 영희님 박영선님 응원합니다. 바로 이런 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례 민주당의 유명한 비례 후보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언론에도 엄청 네. 나왔고요. 서울의 소리에서 네. 노회찬 보좌관 박영선 비례 출마 선언 네. 17만이 넘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안진걸TV에서 7,000명, 대박영선TV에서 4,000명, 네. 20만 명이 본 거예요. 네,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저분이 이현욱 변호사님. 네. 아, 대단하십니다. 이름 덕을 네. 톡톡히 먹었습니다. 아, 박영선. 박영선 장관님이 다시 출마하시나? 네. 인생 경쟁으로서 출마나 이러면서 예전에 참여연대도 계셨잖아. 네, 동명. 아, 그분은 전 사무처장. 아, 예. 네. 오늘 아침에 거기 강남 서초 송파 여성위원회 민화 여성위원회 김건희 구속 원벌 축구 기자회견 갔는데 네. 끝나고 갔더니. 숙명여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그분들이 김건희 논문 심사도 안 하는 걸 막 규탄하면서 네. 박영선 전 사무처장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숙대 총학생이었으니까. 아, 그분은 또 다른 박영선입니다. 네. 네, 박영선 자, 이름이 영선. 세상을 바꾸는데 수선하다, 영선하다라는 네. 이름이어서 아, 영선, 시민사회 활동가로는 네. 박영선 이름이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진짜 많아요, 국회도 진짜. 바꿔내고 대한민국도 수선하고 영선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인사이트TV에서 우리 인사이트TV님께서 이현욱TV 주소도 올려주시고 구독 완료. 네. 바이솔님 동작이 조금 꿈떴습니다. 네. 예.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됐죠. 이현욱TV 구독해주시고 배설TV님 그다음에 저는 동작이 조금 꿈떴습니다 그러길래 네. 아 꿈떴습니다 그러길래 동작의 유사명 총경을 응원하는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동작엔 유삼령 용인정엔 네. 이현욱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네. 여러분 자 우리 이현욱TV로 한번 가볼까요? 어 존희리님께서 이현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항상 응원해드립니다. 이현욱TV께서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여러분 이현욱TV 가셔서 다들 구독 좋아요 네. 채팅창에 네. 글 남겨주시고 거기 계속 남아계셔도 되고 대방연승TV로 와도 되고 안지열TV로 와도 됩니다. 네. 대방연승TV 열었고요. 뉴스백TV도 열었습니다. 네. 자 다시 안지열TV로 와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현욱 이현욱TV 이현욱 후보 캠프입니다도 네.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박영선 대박 박영선님 인사하시죠.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후보님 인사를 못합니다.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와야 인사를 합니다. 300은 돼야. 네, 저희 자존심입니다. 300은 돼야지 시작합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안진걸 소장님이랑 또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아.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일 중에 그 한동훈이 선 넘었다. 이거 불공정 방송이다라고 MBC 날씨 예보에 네. 미세먼지가 1위다. 네. 2를 3번밖에 말 안 했거든요. 네. 전국 지역이 1위다. 미세먼지 아주 맑고 쾌청한 날씨다. 이런 날씨가 봄에 상호래 거의 쉽지 않다라는 네. 거를 날씨를 보도했는데 한동훈이가 선 넘는 보도를 하고 있다. 날씨가 2면 2로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편파 방송이다라고 네. 그거를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네. 행정제재 가해달라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요. 여당 대표나 된다는 네. 분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늘이 파랗다고 하늘이 파랗다고 불공정 선거 네. 불공정 방송이라고 하늘이 네. 파란 걸 갖고 민주당 응원하는 하늘이라고 그렇게 네. 말하고도 남을 놈 그 하느님도 신고할 놈입니다. 하느님도 압수수색 해야 되는 하느님도 압수수색 하느님도 신고할 놈입니다. 노을이 빨간다 같아. 야 노을 어떻게 야 너 노을 너 한나라당이지 국민의힘당이지 1월 1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1월 1일은 신년 행사 안 하냐고요. 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초딩보다도 네. 못한 제게도 이런 개그 예. 하면은 그렇군요. 어린 친구들한테 네. 욕먹습니다. 욕먹는 일을 그래서 MBC에서 네? 즉각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 숫자 2가 MBC에도 네. 엄청 많이 나온 2시 보도하거든요. 네. 2시 뉴스 채널이 있습니다. 네. 그건 어쩌란 말이냐 그건 한시 뉴스로 바꾸세요. MBC고 보니까 국민의힘 장악됐구만. 한시 뉴스를 파란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자. 세상을 보는 걸 다 그렇게만 보고 있는 아주 편협하고 옹졸하고 네. 정말 가볍기가 깃털보다도 가벼운 그런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인지 참 한심합니다. 예. 저는 좀 너무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참 할 일이 참 없으신 분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국민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쓰면요. 그래 눈에 안 보여요. 네.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관심, 이 정부의 특징이 무관심 정권이다.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어. 맞습니다. 국민이 감에 관심이 없으니까. 무책임하고. 아, 맨날 어디서, 예, 정말. 관심이 없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이고 무도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네. 모든 걸 꼬아서 보는 거죠. 예. 예. 자 소개도 안 했지만 본인께서 직접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토크에 뛰어드신 우리 용인정뿐만 아니라 민주당 희망 그리고 이재명의 진짜 브레인 이현욱 변호사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현욱 궁금한 거나 응원 메시지 올려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예, 인사TV님께서 방금 또 영희님께서 방금 이현욱TV 구독했어요. 근데 아. 이 헌욱TV입니다. 이현욱TV라고 하셨는데 큰일 납니다. 탈당파 이현욱이 아니고 이헌입니다. 헌법 할 때 아니죠? 예, 그렇죠. 한자가 예, 헌이라고. 예. 헌이. 아 별명이 헌인가요? 예, 그렇죠. 헌이. 우기가 아니고? 예, 헌이. 아 우기는 예, 저기 예, 와이프가 헌이. 아 우기는 이미 매분 쇼에 네, 태욱 그렇죠. 씨가 예, 별명 우기거든요. 헌이. 우기 채욱이 헌이 이현욱이 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최재원님 고맙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이제 본인 소개를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아. 하고 싶은 그동안 뭐 방송에서 너무 시달렸잖아요. 시간에. 네, 맞습니다. 네. 뉴스공장도 한번 가셨었죠. 다스베이다. 네. 그다음에 새날.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EJ. 네, 맞습니다. 제가 받는 대충 봤는데 다 시간에 쫓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냥 혼자서 길게 이야기하시죠. 한 두 시간. 네, 좀 하고 싶은 네, 말씀 다 하십시오. 저 좀 쉬어야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나 많은 기자견과 네. 아, 이현욱은 누구인가? 네. 왜 출마했는가? 네. 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제 저는 2001년부터 변호사를 하는데요. 그 변호사 하면서 참여연대 민변 활동을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작은 권리 찾기 운동본부라고 해서 우리가 소소한 권리들, 일상에서의 권리들을 찾는 그런 운동들을 했죠.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그런 김포공항 소음 소송이라든지 네. 또 뭐 지하철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뭐 이런 것들을 막 했습니다. 다 승소하셨죠, 우리 변호사님. 예, 그리고 뭐 심지어 뭐 문화재 그 사찰 네, 나는 갈 문화재 그 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 지나가기만 했네요. 문화재 예, 그렇죠. 관람료를 이제 걷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소송을 했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소소한 권리 찾기를 하다가 이제 2006년부터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참여연대 민생형 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민생 운동을 본격적으로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주거 부담 뭐 등록금 반값 등록금 뭐 엄청 오래 했죠. 통신비 운동 이런 것들 다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또 남양유 갑을 문제 뭐 저축은행 사태 뭐 이런 것들 다 꾸준히 대응하면서 그 또 틈틈이 뭐 광우병 그 우리 소송 당했잖아요. 예. 10년 또 우리가 제가 구속되고 무슨 예. 오세훈이 막 저한테 소송 잔뜩 걸었는데 우리 이현욱 예. 변호사님하고 김남근 변호사님이 예. 다 살려주셨습니다. 예. 대응 열심히 제가 몇십억을 낼 뻔했어요. 서울시에 했습니다. 예. 솔직히 돈 내라고 38 세금 기동팀이 저를 쫓아왔다니까요. 왜 서울광장 상료를 안 내냐고. 아니 그걸 제가 사용했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사용했는데 저한테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공무원도 맞아요. 뭐 앉은 걸 팀장 잘못은 아니죠. 하고 갔어요. 이현욱 변호사님 아셨으면 저 몇십억 세금 추징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쓴 것도 아닌데. 아니 또 경찰이 그거 한 게 있죠. 경찰이 소송. 네, 경찰이 소송. 장비 부서졌다고 네. 면허라고 하고 뭐. 그것도 한 예. 10억 소송 건 거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0억. 저도 피고인이었어요. 예. 피고였죠. 네, 한 10년 시달렸죠. 와 정말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예, 그런 뭔가 일들을 하다가 제가 이제 2015년 네, 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입당을 했는데 이제 그때 공천 신청을 했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히스토리가 있죠. 그 전에 제가 시민운동을 오래 하면서 주로 고민이 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좀 국가나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기본적인 수준은 국가 사회가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해왔는데. 이게 시민운동만으로는 힘이 좀 붙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정치 영역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정치 영역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당을 했는데 또 공천을 안 주고 이래가지고 좀 그냥 실망을 했죠. 그다음에 이게 제 기억이 분명히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예. 네. 입당식을 했거든요. 당대표 네. 네. 입당식에서 입당식을 인재 영입으로. 네. 근데 이사회 공천이 안 됐어요. 보도 나왔어요. 네. 제가 봤어요. 기억이 네. 나요. 맞습니다. 이사회 공천이 안 되대. 네. 공천이 안 되대. 네. 아 굉장히 그래서 그때 이미 한번 인생 큰 또 쓴맛을 보신 분입니다. 네. 성숙하신 거죠. 네. 네. 그때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제가 이재명 시장님 쪽에 콜을 받고 이렇게 같이 하자 해서 저도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다 이렇게 보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뭐 같이 정치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정치를 할 때는 무조건 당대표하고 해야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저희가 뭐 그때 되게 순진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뭐 아니 개혁적인 분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볼 때 저는 뭐 이 사회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최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사회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집 문제라든지 뭐 그런 빚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 뭐 이런 것들, 가계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도록 사회 좀 안정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가장 맞는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하면 정말 바꿀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해서 이제 같이 행보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소수파와 같이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다. 예, 아주 험난하고. 근데 참 최근에는 제가 느끼는 게 당권을 분명 지었는데도 험난해요. 희한하게 험난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공천 한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성남시장 공천 또 한번 떨어지고 아, 네, 그리고 나서 성남시장으로도
예비부 예비후보 도전하셨는데 예, 신청했는데 또 이른바 컷오프? 예, 그렇죠. 예. 전략공천 됐었죠. 네, 은수미 시장이 됐었죠. 단수공천이 왔고. 예. 은수미 시장님. 예, 예.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현욱 변호사님이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고통이 정말 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의 결정을 또 다 승복하고. 예. 아, 저는 근데 뭐 이게 뭐 제가 권력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제 순수하게 100% 무언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번엔 기회가 아닌가 보다. 뭐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뭐 잘 안 통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해주기를 바랬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아 이거 참 내가 안 하면 역시 잘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GH 사장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예, 이재명 도지사님이 예. 예, 네. 임명을 해주셔서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장을 가서 이제 거기서 그동안 항상 고민했던 부동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깊이 있게 이 정책을 연구하고 뭐 실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제 기본주택 정책으로 만들죠. 만들고 저는 사실 기본주택은 아주 일부고 어떻게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대한민국 곳곳에 아주 살기 좋은 도시를 많이 만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이제 실현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지난 대선도 열심히 이제 뛰었는데 너무 아깝게 이제 대선에 패배해서 그다음에 지금 또 이재명 대표님이 열심히 돕고 또 저도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 여러 뭐 제가 항상 세 가지 항상 얘기하거든요. 집 문제, 빚 문제, 일자리 문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를 누군가는 정말 책임지고 끝까지 악착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 좀 불어서 한다면 뭐 저도 기회가 주어지면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교육 문제, 특히 교육비 문제. 그다음에 뭐 지방 소멸, 저출생 이런 거는 국민 대다수가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 그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해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아 그건 문제가 있어. 집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 빚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 아 일자리 없어서 좋은 일자리 없어서 많이 힘들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천착해서 집중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제 뭐 우리나라에 집 문제는 별로 없어. 빚 문제는 별로 없어. 아 우리나라 좋은 일자리 넘쳐나. 아우 우리나라 교육비 때문에 고통이 없어. 그렇게 사회가 진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진보파의 소망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 다수가 대다수가 원하는 건데 그거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야 내가 하는 데까지는 더 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지금 지금 여러 정치인들이 그걸 천착해서 정말 해결하고 있고 또 해결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보여주시면 저는 사실은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또 물론 좀 이재명 대표님 좀 도와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짐이 훨씬 가벼운 거죠. 네, 짐이 훨씬 가볍죠. 하여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더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데까지는 최선의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으니까 더 해보는 것이고요. 이번에 또 공천시정 해서 좀 달라고 했더니 또 순순히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저번에 두 번은 이제 컷오프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경선은 붙여준다. 아주 유명한 분하고 그때 거물급 정치인 예, 다선 의원의 이은주 예, 전 의원님 예, 아주 유명한 분하고 그다음에 경선을 해라.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비선까지 지낸 박성민 예, 예, 청년 최고, 청년 최고죠. 중에 굉장히 최고죠. 알려져 있는 청년 네, 박성민 전 최고인 네. 와, 제가 이제 인지도 가장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의 최고인 네. 재선했던 이원조님 지금 네. 뭐 인터넷에서 엄청 인기를 있는 입당식을 아주 이번에도 하셨죠. 엄청 고생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네. 선수들 사이에서는 아 저 사람이 저런 뭐 기본주택 정책의 설계자다. 집 문제, 빚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쩌면 한국 사회의 어떤 민생 문제, 그 집 문제, 빚 문제,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런 정책 브레인이다. 이렇게 선수사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반 대중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있잖아요. 어느 정치인이 제가 가진 이런 아젠다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좀 가서 해결하시라. 책임지고 걸어놓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죠? 아니 그 정책을 이재명 대표 다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아니, 요즘 그러니까. 조금 뭔가 제대로 안 되는 듯한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갖고 갔고. 아 대표님 다 채택하시니까. 이번에 영입 인사 김남근 변호사님이 갖고 갔고 성북의 제작 공천 대신 네. 또 박주민 의원도 상당히 좀 갖고 가자. 아니야 조금 약해. 아 을지로 의원하면서 갖고 갔어. 아 우은식 의원님. 네. 우은식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이분들은 가져갔어. 기본주택은 근본적으로 네. 어쨌든 이현욱 변호사님이 가장 깊이 있게 철학과 가치와 설계 준비를 숙제해본 분이에요. 그렇게, 너무 어렵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잘 이해 복잡한 거를 거예요. 가장 잘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시죠. 2주 전에 이현욱 대표님이 계실 때 부사장했던 안태준 부사장 나오셔가지고 네, 네. 일부 설명을 했어요. 네. 조금 어려웠어요. 오늘 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본금융 이런 거잖아요. 기본금융이나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한 달에 그래 50만원씩 100만원씩 줄 수 있으면 주는 거고. 뭐 전부를 줄 수도 있고 계층별로 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설계가 있고 기본금융도 저금리나 무이자로 1,000만 원 사회 나가는 사람들 결혼하는 사람들 주자는 거잖아요. 다 이해가 되는데 기본주택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공공주택과 차이도 있고. 네, 근데 그 안태준 후보님은 저희 방송에 힘을 입어서 경선에 승리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경선 승리율이 77%라고 합니다. 안태준 팀에 나오면 대부분 분석, 경선 승리하고 있어요. 계속 연락이 와요. 71% 승리. 저희는 이 변호사님 또 특징이 절대 다른 이 변호사님도 그러하시지만 다른 후보 네거티브를 하나도 안 해요. 아, 네. 오히려 네. 상대 후보도 칭찬해줘. 방금 네. 우리가 박성민 전체교원님 네. 이원주님 칭찬해줬잖아요. 네. 민주당의 축제입니다. 네. 축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도 네. 오 봤는데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고맙다고 연락이 와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 후보한테도 욕은 못하겠죠. 서로 네. 이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출연시켜달라는 분도 있었어요. 네. 상대 경쟁자끼리 좋습니다. 같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네. 제가 시간만 다 모시는 거고. 네. 자 기본주택에 대해 진짜 이현욱 변호사 말씀하시는 건 네. 제가 지금 여기저기 방송 이현욱 변호사님 말씀 너무 귀해서 제가 지금 막 수백 수천 명 모이는 방에 계속 올렸거든요. 네. 방송 보러 와라고. 다 사실입니다. 네. 정말 김남근 변호사님 이현욱 변호사님이 민변과 참여에 대해서 수십 년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생활비를 절감하는 각종 법과 제도와 정책 예산 연구했고 투쟁했고 필요하면 공익소송에서 많이 이겼고 그 와중에 시국사건에도 뛰어들어서 우리 시국사범들 뭐 대표적으로 저부터 시작해서 다 무료 공익변론을 다 받았고 승소했고 저 그 이명박 박근혜 때 제가 그놈들한테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 나간 거 보면 저 벌써 징역 한 수십 년 살고 있어야 돼요. 재산도 한 수십억 뺏겨야 되고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분인데 거기다가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아요. 재주꾼이세요. 그래가지고 이현욱 이재명 대표님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조인이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쭉 오시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상하게 어쨌든 당시 민주당의 주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두 번이나 네. 경선 기회도 못 얻는 큰 고통도 겪었죠. 그 네. 얼마나 우울한 일입니까. 네. 이번에도 그 뜻 있는 정치인들 컷도 많이 되겠잖아요. 저는 이거 반드시 지금 선거 때문에 참는데 윤석열 심판한 다음에 저는 이거 평가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자, 기본주택 네. 다시 설명으로 네. 기본주택 지혜치 네. 시절에 했던 것들을 네. 네. 추가로 설명 나면서 기본주택 이야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주택은 이제 이재명 지사님의 어떤 오더가 있었죠. 처음에. 예. 그러니까 이 장기 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는 방향을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장기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는 거에 여러 난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게 생각보다 적자가 많이 나요. 예, 재정도 꽤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이 싫어요. 주민들이 왜 내 앞에 장기 공공임대가 많아야 된다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우리 집 앞에는 우리 집 앞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이래 가지고요 대량을 어떻게 공급하냐. 그래서 이제 유럽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죠. 보니까 반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반대가 없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계층이 중산층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입주 자격을 준다.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그 임대료가 우리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우리 공공임대보다 좀 비쌌어요. 그래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대체로 재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넣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은 뭔지를 생각해 본 거죠. 단 이제 공통적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정책은 이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 운영하는 그런 사업자에게는 11%의 자금을 빌려줍니다. 예, 이거는 아주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는 최대한 50년을 빌려줍니다. 11%의 자금. 아, 이거구나. 그러면 국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라. 장기 공공 임대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연리 1%의 자금을 빌려줘라. 그 정도의 부담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죠. 또 저금리 상황에서 국가가 연리 1%의 자금을 제공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항상 우리가 저금리일 때가 많았잖아요. 아니, 그럼 그 조건 안에서는 우리가 이 집을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좀 단가가 낮아야 돼요. 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땅값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 표집이요. 건물값은 네. 사실은 많이 낮추기가 어려워요. 건물값을 낮추면 품질이 떨어져서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적정 비용을 줘야지 좋은 좀... 그런 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값은 많이 절약 못하고 근데 땅값은 이게 용적률을 높이면 꽤 많이 절약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용적률을 높여야 되겠구나. 역세권 핵심 요지에다가 짓되 용적률을 확 높이자. 그렇게 하면은 이 건축비가 그러니까 이 전체 그 아파트 그렇죠. 그 땅값이 많이 낮아지는 거죠. 한 채당 들어간 땅값이 낮아지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시세의 60%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예. 특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 없이 국가가 장기적으로 연리 1% 정도의 시세의 60%. 예. 시세의 60% 정도의 금액의 핵심 요지에 지하철 역세권에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내렸던 거고요. 그게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 누구나로 하자. 예. 그 심사해서 뭐 돈 많이 버니까 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굉장히 차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 많이 버는 분들도 세금도 많이 내지 않겠냐. 그리고 그 내가 돈이 많은데 집을 안 사고 없어. 무주택을 살겠다는 분들한테는 공공임대를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훌륭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돈은 내 많지만 나는 그냥 무주택을 살래. 부동산으로 뭐 집 안 소유할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국가 좀 혜택을 줘도 괜찮다. 그래서 무주택자 누구나 역세권 핵심 요지에 기본주택을 주자. 시세의 60% 수준으로 주자. 그리고 쫓아내지 말자. 영원히. 예. 그래서 30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조금 조정하지만 쫓아내지 말고 인상률도 뭐 2년에 뭐 한 3%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2년에 3%밖에 안 오르니까 많이 오른 근데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도는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주거 안정이 될 것이다. 물론 시세의 60%도 비싸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낼 수가 없다 하는 분은 그거는 부득이 정부에서 주거급여를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플러스 주거급여는 또 주는 모델을 한 거예요. 지금의 공공임대 모델은 공공임대 들어가면 주거급여는 안 줘요. 그러니까 주거급여 받으면 공급도 못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인 거죠. 저도 아 그건 잘못됐다.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주거급 진짜 저소득층한테는 주거급여가 필요하면은 플러스로 주자. 공공임대 플러스 주거급여 이렇게 정책 바꾸자라고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싱가포르 방식도 있고 네네. 위스테이도 지금 서울 경기에서 일부 하잖아요. 지축에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위스테이가 보니까 집은 국가 아니 땅 국가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 소유해 가지고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제가 아는 분들도 들어가 있고 네. 사회적 기업 더함 네. 네, 주택 사회적 기업 더함이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것이 GH 작품인가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헷갈려. 저도 막 헷갈려요. 예, 사회적 임대 사업자 하시는 네, 거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토지 임대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토지 임대부 아니라 토지를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예, 주택 조합이 소유하면서 조합원들이 임대해서 쓰는 방식 그러니까 조합형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조합의 결정에 따라서 그걸 각각을 나눠서 분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 거죠. 네. 네. 그건 결정하기 나름인 것이고요. 땅까지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땅도 만약에 산 모델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땅을 빌려서 한 모델은 땅을 분양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테이가 네. 네. 자, 그러니까 기본주택 위스테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기본주택은 뭐 분양은 영원히 하지 않고 대신 임대만 계속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예,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예. 그러면 주로 공사가 거죠? 하죠. 네. 예, 당장 서울시 SH가 했던 시프트하고의 차이점도 궁금해집니다. 네, 시프트는 시세 80%로 20년 장기 전세인데 네. 100대리 경쟁률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주거가 그렇게 불안한 거였던 거거든요. 네, 서민 중산층들이 네, 맞습니다. 대거 들어가고 네. 저도 살아봐서 압니다. 네. 10년 살았죠. 박원순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제가 입주민 자격으로 시장님하고 토론됐어요. 네. 20년은 우리 쫓겨나는 겁니까? 네. 벌써부터 불안하다고. 막. 경기도는 네. 기본적으로 60%로 30년, 50년보다 더 길게 살 수 있게 저렴하게 더 거죠. 길게. 그리고 역세권에서. 예. 예. 전세 모델은 이게 많이 공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전세는 이거는 나중에 그 유지하는 동안 계속 적자가 쌓입니다. 나중에 팔아가지고 적자를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델인 거고요. 만약에 시프트를 예를 들어 100년간 제공한다 이러면 계속 적자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100년간 제공 못하고 20년 지났을 때 그래도 값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없다. 뭐 이런 정도 되는 건데요. 이 기본주택은 기본적으로 팔지 않는 겁니다. 계속 유지 운영을 그렇죠. 하는, 계속 유지 운영을 하면서 본전은 되게 운영한다. 대신 이건 전세 모델이 아니고 월세 모델이다. 다 월세 모델인데. 아, 이런 차이가 있네. 시프트는 네. 또 20%는 분양주택이에요. 소셜 믹스라고 해서 네.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이 섞여 있어요. 근데 네. 그 때문에 약간 갈등도 있어요. 슬기로운 데도 있는데 쌈난 데도 있어요. 입주자 간의 갈등이 있죠. 입자간에. 네. 100% 여기는 임대주택이고 월세형입니다. 월세형이고 다만 그 월세가 시세 한 60%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분들이 낸 그 또 전세 뭐 이제 여유자금이 있는 분은 괜찮지만 여유자금이 없어서 전세 대출을 받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이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여기 도입됐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저는 경기도 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알아야죠.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국가기관에서의 지용과 부지와 우리가 대선 공약으로 했다는 예. 거. 실현을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그래서 짓궂어보자 네. 하는. 제가 거죠. 요즘 여러분 제가 네. 요즘 앓고 있는 병이 정책 침해병입니다. 분명히 이 정책을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나 아니 제가 정책은 아는데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발표를 네. 하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체도 발굴하고 대신 이걸 하려면 땅은 우리가 있지만 최소한 공공임대 유형에 하나 넣어줘야 되거든요. 한 줄 넣어주면 돼요. 그거 아, 끝까지 안 넣어줬어요. 그걸 안 넣어줬군요. 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네. 에이. 이번 정부에서도 안 넣어. 당연히. 아, 윤석열 당연히 안 하고. 지난 정부에서도 안 넣어줬어. 그 한 줄을.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많죠.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갔던 분들은 이런 점을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잖아요. 응원하자는데 이런 점도 또 성찰하면서 더 열심히 윤석열하고 싸웠을 때 설득력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수환김님께서 안유열TV 이현웅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긍정파워님께서 안규백 전략경영 다 잘했는데 이현주 전호님 용인을 보는 건 좀 오게티입니다. 라는 예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이현주 전호님도 고생 끝에 들어오셨으니까 또 예를 주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타랑님, 김수환님, 많은 분들이 계속 댓글 달아주고 권용우님 박수 보내주셨고 여러분 저 이현욱 변호사님에 대한 박수를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허니허니 이현욱 변호사님. 네, 허니허니. 이현욱 TV로도 지금 많이들 이현욱 TV에 용인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김호두님께 용인점 주민들 부럽대요. 와. 애프리케이님께서 기본주택 기본금융 설계가 구멍이 아니다. 구멍가게 아니다. 이런 부분 말을 들어본 시간 하루 계속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정책 전문가. 네, 기본금융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기본금융 제가 깊이 가냐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주택 준비하시는 다 알잖아요. 그래도. 네. 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권희은 미우님께서 주거 안정되면 경기상 큰 영향이 맞습니다. 주거나 교육비 주거비 이런 게 안정되면 다 내수로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조 바이든이 이번에 또 몇 조원 때 학자금 원금까지 탕금시켜줬잖아요. 그 이유가 학자금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을 도와주는 도덕적 의미에다가 사람들이 학자금 빚이 없어지면 다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네. 뭐 우리나라만 안 하는 거예요. 윤석열 바보 멍충이 같은 한동훈 바보 멍충이 같은 자들아. 예, 이런 지적을 해주고 싶고 아, 기본금융은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천만 2천만 원 주는 건 이건 기본소득 영역일 테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물어보시길래 천만 원에도 2천만 원에도 우리 특히 사회 초년생이든 또는 신혼 예비부든 또는 출산 앞두고 있는 분들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1%대이잖아. 아니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학자금 대출자가 네. 이현욱 변호사 제가 열심히 투쟁해서 네. 이명박 박근혜 때 네. 문제는 1.7%가 떨어졌는데 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엄청 활성화된 거거든요. 네. 1.7%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최저금리예요. 네. 거의 네 맞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네. 근데 학자금 사실 무이자해야 됩니다. 네. 기본 학자금 아 생각 학자금도 네. 이 변호사님 기본 학자금이라고 공약 내봅시다. 기본 학자금 좋네요. 무이자로 아니면 무이자. 당장 무이자 없다면 1%야. 1.7%도 제가 유럽 쪽을 조사해 보니까 0.1% 이런 거 하더라고요. 국민들한테는
무상교육을 하거나 학자금을 줘도 0.1%씩 그러니까 조금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비 한 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0.1%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10년 후에 갚는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부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 네.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일정 범위의 청년들한테 0.1% 금리로 한 50만 원씩 매달 주는 거예요. 예. 10년 있다 갚아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자가 1%죠. 1년에 0.1%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갚을만 하죠. 네, 그런 정도로 예.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융으로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교육,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인데 우리 인사이트 바이솔님께서 오 전문가다운 설계시라고 칭찬해 주셨고 아파트도 혁명이 있어야 된다. 미분양이 넘쳐난다. 네. 어디간 비정상층 분양 아파트들이 많다. 네. 사실 또 선분양 제도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민생경용으로서 부실 분양했다고 네.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품을 네.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만 네. 그렇잖아요. 황당한 거죠. 네. 그런 걸 계속 문제 제기해오신 네, 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로 현장도 알고 검색도 해보고 네, 집행하는 그렇죠. 과정의 네. 어려움도 알고 네. 회의 사례도 다 준비해 오셔서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싹 다, 국회로 들어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싹다 예, 화끈하게 예? 다 해결하시고 국회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들어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만 있으면 됩니다. 예. 예. 자, 또 본인 PR이든 본인 용인의 이야기 공약이든 해주시죠. 본인 정책 또 용인 예. 이야기든 쭉 하십시오. 제가 또. 이제 주로 관심이 많은 게 이게 처음에 주택 문제 주로 이렇게 많이 보다가 보니까 결국은 주택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공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람이 모여 사는 좋은 공간을 우리 도시라고 부르거든요. 도시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잖아요. 수천 년 동안 계속 사람들은 모여 살기를 원했어요. 그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대체 너무 작은 도시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도시를 좋아한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대체로 100만 이상의 도시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이 가능하려면 한 150만 정도의 도시 규모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일정의 규모 있는 도시들을 아주 살기 좋은 환경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 도시 문제, 특히 부동산,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 방향이다.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아주 좋은 도시들이 얼마나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뭐 월드컵 가서 뭐 16강 들어가 하지만 도시를 가지고 올림픽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메달을 딸 도시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살기 좋은 도시 이 순위라든지 도시 경쟁 순위라든지 이게 굉장히 뒤처지거든요. 네, 그러면 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을 별로 안 해왔다는 거죠. 국가적인 그런 역량을 총 집결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또 도시 경쟁력을 높여서 어떤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경기 GH 사장을 했으니까 다른 데 가기는 그렇잖아요. 알고 있는 걸 써먹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럼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하면은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겠냐? 용인. 예, 용인. 아. 이게 성남은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했어요. 해서 추가로 할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용인은 할 게 엄청 많아요. 용인은 야, 정말 여기 괜찮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지지 사장 할 때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거기에 그 판교에 한 두 배 정도 되는 도시 첨단 산단이 들어가는 그런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판교를 뛰어넘는 그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인에다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가져오는 용인의 핵심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걸 제가 투자 결정을 지시 사장님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6조 이미 3천... 용인하고 용인에 살고 계신 것 뿐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용인의 미래를 이미 GH 사장 시절에 계획하고 예, 계셨군요. 예, 이미 결정을 했죠. 이미 결정을 해서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도의 사업은 국회의원 20년 해도 못 가져옵니다. 네, 제가 이미 출마를 하기 전에 그걸 용인에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출마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거를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한번 제가 해보겠다. 그래도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그냥 도시개발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적당하게 그냥 땅 팔고 그냥 기업들 적당히 유치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과연 용인이 정말 수도권 중심이 될 수 있겠냐? 그렇게는 안 되겠죠. 이거를 제대로 해서 용인을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려면 정말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데려와야 되는 거죠. 예, 또 인재들을 데려와야 되고 또
그 환경을 잘 조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정말 비범한 영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감히 저 아니겠느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제 경쟁자가 없습니다. 네. 도시 설계에 예. 대해 네. 고관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용인의 먹고 살 미래를 30년, 40년을 준비하고 이미 네. 계셨던 도시 설계자가 미리 준비해서 용인으로 온 네. 것입니다. 아니 사실 여기 네. 출마하려고 이런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굉장히 애정 있는 사업인데 이탄 의원님이 불출마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내가 가야겠다. 내가 가서 저 사업을 끝까지 운명이구나. 예, 해서 운명이구나. 내가 정말 보여드려야 되겠다. 진짜 운명이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뭐 다른데 더 가면 국회의원 더 쉬울지 모르겠지만 여기 용인청에 가야 제가 그 대한민국에 최대의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수도권의 중심 한번 바꿔보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신감과 네. 철학과 자신감 넘칩니다. HP2027님이 이 적절한 시점에 이은호 의원님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용인 예,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좀 말씀해주세요. 본인은 우리 네. HP님은 용인정 구성에 사신대요. 예, 예. 저희는 마북동. 예, 구성동인가요? 용인동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옆이고, 예.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은 마북동. 예, 마북동 바로 옆입니다. 예. 용인정인가요 거기도? 네. 예, 바로 옆. 아 같은 용인에 예, 예. 예, HP님 용인 이웃이신데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님이 전략 공천 받아서 4년만 계시다가 경찰 대학이 그쪽에 있다라는 네. 이유로 용인을 하셨다가 그렇죠. 예. 또 불출마하시고 이탄 의원님이 또 전략 공천으로 오셨다가 또 가시고 용인 정 분들의 민주당에 대한 이 좀 서운함이 꽤 클 것 같은데 아 그건 좀 그나마,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나마 우리 준비된 용인에 대한 도시계획의 미래까지 준비하시고 큰 그림 도시를 살려서 용인 시민들의 삶을 준비해주고 계시는 거기 살고 계셨고 계속 살아왔고 아이들도 네. 거기 학교 다니고 성장하고 네. 용인의 실제 주인 실제 민주당의 후보로 가장 빛나는 이현우 후보가 지금 나온 겁니다.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했는데요. 예. 아버님도 용인에 모셨어요. 용인 평원의 제가 못 가갖고 조의금을 준비해놨습니다. 저 캠프 관계자님 좀 이따 이현우 후보 안 받으시니까 좀 받아주세요. 예. 네, 네. 저희는 정말 제가 못 가서 지금 안절부절입니다. 아니, 아닙니다. 인간의 조리를 못하고 삽니다. 저희가 예. 방송이 있었는데 네. 그날 아침에 예. 부친상을 당하셔서 예. 저희가 방송은 일주일 연기해서 딱 일주일 만에 네. 지금 모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명복을.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네. 너무 용인과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저희 아버님도 용인에 모셨으니까 제 얘기를 좀 책임지고 끝까지 해보자. 예,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버님 용인에 모셨으면 제가 용인 좀 그렇죠. 해도 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 용인 사람. 네, 네. 신현주 선생님께서 응원드립니다. 축복사람께서 이현우 화이팅! 그 다음에 김강호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대박영선 후보님, 이현우 후보님 짱! 텅디피디님 짱! 파란 하트! 그렇지. 빨간 하트 주지 마세요. 국민의힘 의심됩니다. 우리는 하트도 파란색으로 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데 또 계속 이어가지고요. 이제 용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근데 더 있으시잖아. 워낙 아이디어가 많았고 아마 근데 사실은 정책으로는 이제, 전국 1등일걸요. 이현우 변호사님이 정책으로는 딸을 잡아야 돼요. 전국 1등이라고 네. 머릿속에는 종합계획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어서 사실 못하는 겁니다. 이게 네. 수도권의 도시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럼 수도권에 정말 좋은 도시들을 많이 만들면 해결되는데 이렇게 좋은 도시를 많이 만들면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하냐. 우린 다 망하냐. 바로 나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지방에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걸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남부 수도권 공약을 저희가 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잘 안 보시고 또 이 홍보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름은 뭐 신산업 특화 수도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는데 전체적으로 이 영호남을 횡으로 묶어가지고 약 2천만 규모의 메가 리전을 두 개의 핵심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연결하자 이런 아주 혁신적인 공약을 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경 메가시티보다 더 큰 규모네요. 예. 불경 메가시티 800만이고 네. 대경 메가시티 500만 또 호남은 한 500만 이런데 지금 세계적인 흐름은요. 이런 규모로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지금
도쿄권 3천만 넘어가죠. 베이징 3천만 넘어가죠. 상하이 3천만 넘어가죠. 뭄바이 3천만 넘어가죠. 3천만 넘어간 도시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네. 저희는 30년 이내에 5천만 넘어간 도시가 생길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300, 500만, 뭐, 800만으로는 조금 버겁다. 네. 2천만 규모. 이렇게 하면 영어만을 몇 개면 2천만 규모, 이건 대만 규모. 네. 이러면 국제 경쟁이 충분히 되는 그런 메가리전이 가능하다. 이걸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영호남을 횡으로 연결한다. 두 개의 핵심 거점을 영남 하나, 호남 하나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까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어땠는 거냐면 모든 좋은 건 수도권이 다 한 거예요. 수도권이 다 하고. 아니, 수도권 그만 가져가야죠. 이제 수도권 정말. 지방은 좀 수도권이 안 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주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남부 수도권 공약은 가장 좋은 걸 거기서 하자. 그러면서 이 남부의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서 정말 살기 좋게 만들어주면서 또 수도권과 경쟁하자. 네, 지금 수도권하고 남부 수도권하고 경쟁하자. 그렇게 하면 서로서로 발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좋은 도시들, 전국에 반짝반짝한 좋은 도시들 뭐 수십 개 만들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원대한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집권을 못해서, 네. 예, 집권을 못해서. 4만 표. 준비된 집권의 핵심 예, 브레인 못하고 있고 집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미 GH 사장할 때 그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을 결정했으니까 용인을 정말 수도권의 중심으로 만드는 거 제대로 하는 거 그거 예. 제가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 기회만 주신다면 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HP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용인 경찰대 부지에 대해 생각해둔 계획 있으신가요? 여기가 은근 이 동네 관심사라. 용인시장 국힘이라 정책 연결이 힘들겠지만 좋은 계획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마북동 사신다니 네. 잘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네, HP님 고맙습니다. 좋은 네, 질문이네요. 용인 경찰대 부지 네. 참 난이도 높은 일이라는 거. 제가 GH 사장 시절에도 검토를 했거든요. 네. 참 난이도 높습니다. 근데 네. 이재명 대표님이 성남 시절에 했던 그 결합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너무 오염이 돼서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대장동에서 결합개발에서 잘한 거죠. 예, 예. 1공당 공원화 예, 사업을 예. 했는데 5,503억을 환수했습니다. 여러분 네, 처음 네.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 그 밀리지 만 꿀리지 마세요. 예, 이야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용인 같은 데서 하기 좋은 사업인 거예요. 용인은 아직 개발 가용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개발 가용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개발 가용지를 정말 종합적 체계적으로 잘 확보를 해서 지금 사실 약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곳곳에 너무 막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인 어떤 조화나 이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것이 용인을 위한 최선인지는 사실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좀 종합적인 계획을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도시계획, 국토계획은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근데 지금 그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좀 종합적 체계적으로 용인의 도시개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그 개발 가용지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투입해서 교통 문제 해결하는 데 써야 됩니다. 용인이 교통 문제 심각하다고 내부 1인시 하는 거 봤어요. 네. 아니 1인시 아니라 피켓팅. 네, 피켓팅. 이 변호사님. 네. 뭐 교통 인프라 확충하겠습니다. 네, 네, 교통 문제 확실히 해결하고 비가 오나 눈이 나 하고 계시더군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발 가용지를 잘 활용해서 용인의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저는 이런 용인이 지금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특례시는 지하철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특례시는 지하철을 자체적으로 놓을 수 있게 하자. 그러면 권한을 확보하면 그럼 돈은 어떻게 확보하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좀 정부가 한시적으로는 조금 돈을 좀 더 대주고 대신 그 한시로 돈을 더 대준다 해도 정부가 다 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30%를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재금 조달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지하철은 1km 놓는데 최소한 1,000억씩 들어가요. 네. 또 역사 하나 만들면 네. 물 한잔 하시고요. 네. 아 이거 힘내시라고 아임굿도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아임굿 정말 몸에 아주 좋은 숙취해소 음료인데 네. 건강하려고요. 술 먹으세요. 아니 술 안 드셔도 몸에 좋습니다. 우리 반해졌습니다. 마이보험 체크하고 아임굿은 저희 예. 안녕을 TV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아임굿 여러분 네. 잊지 마십시오. 꼭 보험 전문 컨설팅 강구하지 않는 마이보험 체크와 네. 이 숙취해소 음료 그냥 건강하려고 음료로도 너무 좋습니다. 아임굿 진보계 유튜브에서 광고 많이 해주신 분들인데 네. 제가 조그만 유튜브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아, 예. 마이보험 체크와 아임굿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예. 그래가지고 예, 듣기 말씀.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도시개발을 할 때
원래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인 네. 도시의 요소 중에 지하철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지하철을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로 사실 넣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좀 바꿔나가자. 그래서 이 거점역까지 용인에 이제 GTX 용인역이라는 거점역이 생겼습니다. 네. 곧 개통을 합니다. 네. A, B, C, D 중에 뭔가요? 그것까지. A입니다. 아, 집. 그러니까 예. 이미 이제 삽을 이제 개통을 한다. 예, 예, 예. 예, 이제 아, 곧 개통해요? 예, 곧 언제요? 용인역은 6월 달에 한다고. 아, 6월 달에. 예. 그다음 뭐 다른 데는 좀 더 일찍 한다고 하는데 예. 좀 늦게 또 하더라고요. 용인분들 되게 순하시니까 제가 보면 참 순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거점역이 생깁니다. 이 거점역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이 거점역까지 그러면 용인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연결할 것이냐, 대중교통 연결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심적인 게 되죠. 그리고 용인은 보면 안에 그 대체로 내부교통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외부교통의 문제, 다른 거점까지 예를 들어서 강남까지 가는 그런 교통도 뭐 그렇게 원활하지 않지만 이 광역버스를 곳곳에 넣어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광역버스 많지 않으니까 가기 힘들죠. 그러면 방법은 이 거점역까지라도 빨리 연결해서 거점과 거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는 거죠. 거점역까지 이동할 때 물론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버스도 물론 하고 이왕이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하철을 넣자 하는 거죠. 우리 강북의 지하철이 곳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지만 그 정도는 용인에도 넣어줘야 된다. 예. 그래서 강북의 지하철 수준으로 빨리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상당한 정도는 자체 지원을 좀 마련하고 정부에도 정부에서 좀 재정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용인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용지, 개발 가용지들을 정말 잘 활용해야죠.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개발 가용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서 나온 개발 이익으로 용인에 지하철을 쫙 놓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네. 도시 주택과 교통과 총체적인 도시의 미래를 준비한 것 같은데 날 3개네 날 3개했어 이제는 이현우 변호사 하다 보면 날 3개했어 윤석열 이 독재 정권 시절에 아, 그렇지. 야당 후보로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죠. 누구와 더 잘 싸울 수 있는지 본인만의 잘 싸울 수 있는 강점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가 더 민주당 사람인가의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전에 또 응원단 네, 우리 안일태 유니유니님께서 이현욱님 승리하세요 이재명님과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애주가 섣대님도 들어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현욱TV에 찐팬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특히 김호두님께서 맞아요. 순살아파트 안 돼. 기본주택은 잘 지어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주택이 질이 낮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네. 권희은님이니까 같이. 그다음에 김호두님께서 네거티브 절대 하지 않는 멋진 이현욱 후보님. 이야. 그다음에 이재명 진짜 돈이 동지 이현욱 응원합니다. 존니님께서도 이현욱 후보님도 비방하고 날 세우려면 얼마나 할 수 있음에도 복자 인권 정체로 꾸지 소통하고 계셔서 오히려 존경합니다. 역시. 그 용인의 버니 샌더스 나오시거든요. 버니 샌더스는 민생 경제 최고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네. 그 헤이트 그 비방 광고 있잖아요. 헤이트 스피치 뭐 그 미국 막 비방 광고를 하잖아요. 맞아요. 30초짜리 네. 막 몇십억씩 돈 내고 네. 그 절대 안 했대요. 그걸 유명했다 하더라고요. 네. 비방 광고가 헤이트 스피치는 아니고 그건 혐오 발언이고 뭐죠 비방 광고 영어로 뭐 잘 모르 네거티브 뭐 네거티브 캠페인. 캠페인이겠네. 네. 네거티브 에드바타징거나 네. 아, 죄송해요 영어를 못 해가지고 자. 자,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재명 찐동기는 맞습니까? 차상금님 들어갑니다. 아니 계속 이분들 올려주시니까. 제가 10년 동안 이재명 같이 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날 민주당의 문재인 당대표 주재로 입당식을 하고 민주당에 입당해서 지금 10년째 이재명과 함께 예, 지금 4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법 비선 캠프를 조성했다는 혐의로 예, 수사 받고 당했고 제가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이 있냐고 또 준항고도 하고 대부분도 가져갔는데 전혀 제대로 된 답변도 안 해주고 말이죠. 진짜 이 무도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끝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업무상 배임으로 또 엮어가지고 또 계속 가지고 있고 말이죠. 기도도 안 하고 안 계속 수사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변호사.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네, 괴롭히게 하는 거죠. 괴롭히게. 직원, 직원들이 임대주택이 부근했다고 그걸로 네. 세상에 기소를 수사를 하고 압생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 임대주택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직원들하고 알뜰살뜰 소통하고. 그렇죠? 하여튼 뭐
불법 비선 캠프를 제기했으면 그에 대한 근거인지 찾아보고 불법 비선 캠프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으면 빨리 무혐의로 떨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예. 엄청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억지 수사를 하고 두 개 떨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떨고 또 업무상 배임죄로 또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도대체 왜 업무상 배임이냐 이게 어? 처음에는 불법 비선 캠프라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더니 예. 불법 비선 캠프는 아니라면서 그런데 왜 업무상 배임이냐 아니 임대인한테 보증금 주지 않았냐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저도 변호사 20년 넘게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수사를 하느냐 제대로 답변도 못하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제가 이재명 대표님 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은 수사 재판 받고 계시지만 저도 그런 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일인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투쟁력은 사실은 뭐 그동안 제가 대표님 그 대선 이후에 또 GH 사장하고 이럴 때는 네. 뭐 이게 제가 투쟁을 사실은 별로 하지 못했어요. 밖에 아니, 나와서 공기업 대표하고 있는 어떻게 네. 투쟁을 해요. 네. 그건 또 지금 우리가 또 대선 패배하고 나서는 또 조용히 또 뒷받침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저 사람은 뭐 별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투쟁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죠. 민변 참여대회 있을 때 싸움닥이셨죠. 네, 투쟁은 이명박 진짜... 아니 학생 시절에는 또 전두환 노트 일당하고 싸웠고 네. 카톨릭 학생 할 때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아 또 부산 분일구 나왔으니까 분일구 아는 분들은 좀 연결 좀 해. 용인에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부산 출신이니까 네. 더 유리해요. 맞습니다. 또 PK에서 네. 우리 어쨌든 선거에는 다양한 또 그 네, 인연들이 활용이 되니까 그다음에. 카톨릭 학생에서도 응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 오비들.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정말 민변에서 투쟁을 이끄신 분이죠. 네. 민변 참여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 안진걸 그 소장님하고 같이 정말 엄청 많이 예. 이렇게 고소고발도 하고. 네. 나경원 고발 같이 했잖아요. 네. 제가요. 뭐, 그다음에 예. 수원대 비리 이인수 고발도 같이 하고 네. 김무성 고발도 같이 네. 하고. 길거리에서 네. 또 싸운 것도 엄청 많고요. 네. 농성도 많이 하고. 뭐 엄청나게 했죠. 뭐. 그리고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기억나잖아요. 저기 뭐 용산에 그 상해발매소 화상 경마장 용산 화상 도박장도 네. 성심 여중고 바로 앞에 네. 박근혜 씨가 나온 학교인데 네. 자기 모교 앞에 화상 도박장을 설치하려는 걸 제가 막아냈잖아요. 네. 5년간 투쟁.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맞아요. 회장 증인으로 그러니까요. 불러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비업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최근 10년 사이에 그 주민운동의 최대 승리사는 완전히 네. 무산시키고 폐쇄하고 네. 지금은 주민 기숙사만 있어요. 친화형 주민 공간시설하고 기숙사.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설인 네. 거죠. 기숙사하고. 그래서 그때도 네. 이제 그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이제 같이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예 그럼요. 아, 주민들의 의지만 굳건하다면 이길 수 네. 있다. 시간의 네. 문제다. 네. 제가 그렇게 상담을 했고 네. 끝까지 싸우시더라고요. 결국은 이겼죠. 예, 네, 이겼습니다. 우리 이겼죠. 그다음에 이겼죠. 이제 마사회가 이 화상 경마장을 추가로 내는 걸 이제 포기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투쟁의 성과들이 있고 투쟁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지금 공기업 GH 사장 가면서 그 이후에 좀 못 싸워서 그런 건데 네. 그거는 그럴 만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 네. 또 지금 대선 이후에 저도 또 수사받고 이러느라고 좀 약간 위축된 측면도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 하도 뒤지고 하니까 네. 이 무도한 검찰에 남발되는 앞으로 저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은 정말 지금 끝장내야 됩니다. 권역을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형이라든지 네. 친한 그 절친인 정진상이라든지 전 실장 네.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데서 일정 위축되는 것을 또 조심해야 되고요. 네.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 좀 있다. 그렇지만 뭐 투쟁은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탄압받고 있어요. 거기 성경기 아트센터 이우종 대표님도 압수수색당 참고인인데 압수수색해버려봐. 참고인을 무조건 해버려. 변호사도 압수수색해버리고 대한변협 서울변협도 막 문제 제기 좀 하더니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성명 한번 기자회견만 하고 말던데 아니 어떻게 전두환 노태 때도 변호사들 압수수색을 안 했거든요. 제가 압수수색까지 검찰 호의 무사로 아주 급하게 네.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아주 무도한 지금 정권이라서요.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거 이현욱 캠프 홈페이지에 검찰 독재 타도가 써져 있는 것 같네요.
자, 검찰 독재 심판. 검찰 독재 심판. 심판으로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옛날식으로 하면 타도인데. 타도. 우리는 퇴진. 예, 우리는 뭐예요? 탄핵. 우리는 퇴진. 퇴진 타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탄핵 퇴진을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제가 용어를 하나 제안해드렸어요. 심판. 아웃. 아웃. 그다음에 검찰 독재 아웃. 아, 퇴출은 예. 아웃. 이건 심판과 탄핵과 퇴진 중간 단어야. 예. 퇴출. 국민의 여론이 함께 퇴출하자. 예,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저기, 이재명 대표님하고 인연도 한번 또 이야기해 보시면요. 뭐, 같이. 그렇죠. 성남시장 시절부터 만났고. 네. 사실 그분이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 우리 그 중앙참여연대 네, 민생본부장이시니까. 네, 인연 또 네. 변호사 선후배사님도 하고. 네. 참여연대 활동 성남에서 하시고 저는 서울에 나고 옛날에 99년대 참여연대에서 사법연수원 시절에 담봉사로 왔는데 네. 그때 같이 온 변호사님이 있어요. 이현영 변호사님이. 네, 네. 그분이 성남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또 이재명 변호사님 막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동네에서. 맞아요. 그 인연도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분이 친했잖아요. 네, 그럼요. 이현영 변호사님. 네, 그럼 자주 오셨죠. 네. 뭐 집회도 많이. 네, 그니까요. 그리고 뭐 저 민변 또 선배님이니까 그렇죠. 민변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그렇죠. 민변 출신이죠. 네. 네. 우리 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세 분은 다 민변의 자랑스러운 네. 어,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우리 네. 박원순 변호사님도 그랬고요. 네. 저도 민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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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다 보니 벌써 1시간 됐어요. 네. 그럼 저희 7시 50분에 스픽스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대박 영선님이 요즘 하도 대박을 쳐가지고 네. 스픽스에서 역전의 용사들 프로그램을 부르겠대요. 네. 지금 30년 사회운동, 아. 정치운동 하신 분 해가지고 한 아. 10분 남았어요. 네. 저도 원래 30년 시민운동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 제가 보니까 이거 그 30년 더 하지 않았습니까? 87학번이시니까 그때부터 아니, 사회운동, 그때, 학생운동 하셨으니까 시민 너무 그렇고 07, 17. 오, 거의 40년을 하셨네. 그래서 저는 89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집회 참여했어요. 대모 인생 34년. 하긴 그렇네요. 뭐 이 시위 인생은 그 정도 됐네요. 네. 네. 87년부터 했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사회를 좀 제대로 바꿔보자. 그리고 또 이제는 역량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역량이 모자라고 이러니까 뭐 계속 어, 문제 제기 만초를 했다면 이제 역량이 있으니까 제대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 참 뭐 쉽지는 않네요. 이게 뭐 문제를 바꾸기 쉽지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권한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한. 우리 사회 네. 진보와 개혁을 제대로 해서 권한이 필요한데 그 길이 참으로 우리 특히 뜻 있는 신인들이나 우리 뜻 있는 우리 동지들이 너무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고 준비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2015년도에 제가 민주당 입당하면서 성남에 가서 그때부터 같이 행보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다음에 뭐 어 성남시장도 대비 후보 갈 때 그때 이재명 어 대표님은 이제 경기도지사 가시면서 이렇게 리 브라더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리 브라더스 예, 두 리 이재명 두 리. 제가 그때 에이.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내걸고 제가 출마를 했거든요. 에이. 슬로건이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정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마를 했던 거고 그럼 뭐 계속 그 다음에 GH 사장 하면서 이제 같이 또 이렇게 모시면서 같이 일을 했고 네, 또 핵심적인 그런 그 문제 정책들 우리 예. 당원들이 집중해야 될 경선 일정이랑도 좀 공유해 주시죠. 예예예. 예. 네. 우리 그 저기 안녕 이현욱 TV에 이현욱 TV 600명 돌파했습니다. 593명이었는데 600명 돌파하고요. 604명인데 오늘 내일 안에 이현욱 제가 재방송도 해야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1,000명을 꼭 제가 정말 안녕 TV와 대방송 TV와 인사이트 TV와 뉴스맥 TV가 힘을 합쳐서 꼭 1,000명 돌파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 권희음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용인의 버니 샌더스 그랬더니 우기 샌더스요 해주셨는데 허니 샌더스 아니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허니니까 허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 허니 샌더스 발음도 비슷해 똑같아요 허니로 해주세요 예. 네. 예. 멍키 파파님께서 징그러 잘 좀 하자 예. 더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이현우 변호사님 발언결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네. 더 내려가겠습니다 더 이야기하십시오 아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경선인데요 네. 어, 8일 9일 그러니까 8일, 금토 9일. 이틀 네. 동안 전화를 좀 받아주십시오. 용인정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 용인정 지역구가 어떻게 되냐면요. 보정동, 마북동, 구성동, 그리고 동백 1동, 동백 3동, 죽전 1, 2, 3동, 상현 2동입니다. 네. 다들 기억하셨나요? 와. 그 네. 지인들이 살고 계시면 네. 다 전화 한 통 다 해주십시오. 예. 따릉따릉 전화 한 통 예. 하셔서 용인정 네. 경선에 좋은 후보 나왔으니 꼭 선택해달라라고 네. 꼭 전화 눌러주십시오. 전화해 주십시오. 네, 네. 전화 또 받아주십시오. 지인들 찾아주십시오. 지인 찾고 전화 받아주십시오.
이게 정말 이 전화는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예. 예. 많이 받아야 뭐 3% 보통 2% 이 정도 관심 있는 분들이 받죠.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받는 거고 적극적인 지지자분들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적극적 지지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응답해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지난번 대선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을 정말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원내 그룹이 너무 약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들어가서 네, 우리가 정권 교체까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 총선은 4기 민주정부의 초석을 놓는 선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정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재명과 함께 정권을 찾아오려면 저 같은 사람 꼭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이재명이 정말 믿는 사람이고 네. 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사실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임용 한 명밖에 없는데 용이 형은 감옥에 가서 비출마 그룹 말고 비출마 네, 네, 네. 그룹에도 이제 네. 최측근 참모들이 네, 계시겠지만 네. 출마하려고 했던 그룹 중에는 네. 출마를 못했던 김용전 부원장님 예, 예. 용이 형은 출마하려고 원래 생각했는데 강의원 더 민주혁신의 사무총장님도 예, 예. 있을 거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다 다 있지만 거의 그러면 오늘 뭐 넘버 10 안쯤에 들어간다는 아니 그러니까 커밍 아웃인가? 아니 그런 거보다 아니 지금 현재까지 살아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네. 최고 하여튼 네 최고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측근이란 말 안 좋아하니까 네. 참모 예 네, 아니가 참모 최고 하여튼 가까운 동지 정책 동지들 아 정책 동지라고 하시죠 예, 정책 예, 동지 예, 정책 동지인데 예. 최고 하여튼 동지인데 하여튼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그래야 대표님도 좀 힘을 갖고 같이 믿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네. 대표님 많이 힘드세요. 예. 진짜 힘들고 그 어제 제가 더불어민주연합 그 미래 진보 개혁연합 창당대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과 같이 참여했는데 제가 사회를 봤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연설은 잘 하셨는데 그 전후에서 보니까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알아드렸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제가 사실 네, 비판할 것도 많고 네. 지적할 것도 많지만 일단 어쨌든 우리 범야권 진보의 핵심 리더시니까 한번 힘 좀 내십시오. 꽉 안아드리고 우리 방영 평론가님도 막 뭐라고 둘이서 막 이야기하던데 정책 한담을 나누시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네. 어쨌든 총선 승리는 기필코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입니다. 네. 예, 대한민국 나라 비정상의 나라 바로잡는 총선. 그래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의 길에 우리 이현우 후보님 네. 꼭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인들, 아는 분들 다 동원해서 용인에 반드시 예, 예, 우리 당 예, 예.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오로지 우리는 모든 후보들 다 응원합니다. 민주당 후보님 다 응원하고 출연하신 분은 더 응원해 그렇죠. 드리는 거죠. 그렇죠. 출연을 감사합니다. 했고 예, 예. 모셨는데 그러니까요. 모셨으니 우리 네, 더 응원드립니다. 대박 영선 TV 현재 2,999명인데 3,010명!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사이에 3,010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늘어나가지고요. 우리 람부스 이천님 오늘 동원합니다. 대박 연선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케케님께서도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진걸 TV에서도 이진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님 그만하고 내려와 제값 받아라 제값 받아라 탄핵하라 제 심정은 똑같습니다. 이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벌써 68분을 했어요. 2분이 안 남았는데 네, 네, 네. 2, 3분 마무리 네. 발언 우리 후보님 못다한 이야기 이현우 변호사님 못다한 이야기 네. 뭐 용인 시민들에게 드리는 뭐 이현우의 풍정 네. 이현우의 사랑 그래서 사실 이번에 3인 경선이 결정돼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부친상 중이었고 아, 그래서 더 좀 네.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래도 좀 이 변호사가 그 용인 당원들이 통합을 위해서 좀 많은 역할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셔서 제가 대표님 참모들이나 예. 측근들이 많이 불리당했어요. 근데 네. 그럼 대표님이 뭐 그걸 수용해 달라 그래야지 뭐 어쩌겠어 어쩌시겠어요. 예. 아, 그래서 뭐 또 이 목소리나 이런 게 뭐 본인도 너무 지쳐 있으신 것 같고 네, 실제로. 아, 나 완전 그러기 상태야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친명 개파들이 대거 탈락했다니까요, 오히려. 맞습니다. 진짜 불리근 친명이. 네.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참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된 예. 민주당으로 다 같이 네. 여러 경합한 후보님들 또 온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 하여튼 여러분 여러 당원과 지지자분들 용인정에 계시는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네, 저는 꼭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재명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절박하게 말씀. 간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절함이 느껴지네요. 저 국회의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 많았는데 저 국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보다는 국회 들어서 일을 해야겠다는 불안해가 일을 해야겠다는 이 집념. 네, 일을 해야 됩니다. 철학 신념이 느껴집니다. 정말. 예, 김호두님께서 이현우 후보님 유튜브 노출 많이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존니님께서도 용인정과 이재명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이현우 TV에 정말 핵심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지금 이현우 TV 그 사이에 또 605명으로 네,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김명선님께서 301명님 축하드립니다. 이채양님 화이팅. 대방영선 3010명 축하드리고 이채양님 네. 그러고 아, 예, 예. 그렇죠. 이채양 이태원 참사 최상명 사건 양평고속도로 네, 그렇죠. 명품 주가 조작 뇌물 수수 및 인사기획 주가 조작 장고 조작 특고전도 있습니다. 특고전 여러분 특수활동비 윤석열 한동훈 니들 어디다 다 횡령했어 고발 사주 주범 니놈들이야 전사의 피해자들 외면하지마 이놈들아 또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건 대방영선님이 먼저 간단히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이현우 변호사님이 네, 이제 작별 인사해 주시고 네, 저희는 대방영선님하고 저는 7시 50분부터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특별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네 하루하루 매일 뭐 윤석열 일당들 한동훈 일당들이 국민 여러분 심기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어쨌든 대한민국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좋은 민주당의 후보들 총선 공천 과정은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후보 더 좋은 멋진 국민들에게 선보일 사람들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 끝나고 나면 반드시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의 선거 한동훈 일당들 심판의 선거 심판의 선거로 꼭 총선에서 표로 함께 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 네, 이번 주 계속 하겠습니다. 방송 나오세요. 네. 내일 또 저희 서울 양평고속도로 기자회견 1시 10분에 네. 온일용 그다음에 누굽니까? 저기 김성교 네. 기다려. 니들은 우리가 잡는다. 양평고속도로 딱 걸렸어. 예, 공지비리 딱 걸렸어. 네. 자, 이현우 변호사님도 작별 인사해 주십시오. 정말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네, 경제, 민생, 민주주의 정말 예, 폭망할 지경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 2년 국민들에게 너무 위험한 시기였는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3년은 훨씬 더 위험해지고 우리 대한민국 호가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런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는 3년은 너무 긴 기간입니다. 네.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주셔서 빨리 이 고통의 기간을 끝낼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십시오. 저는 용인정에서 이 총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투쟁력을 최근에 제가 잘 못 보여드렸다는 것은 좀 아쉬운데요. 네, 원래 오랜 시민운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투쟁해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좀 더 투쟁 플러스 해서 투쟁 잘할 수 있고 투쟁 플러스 해서 다음에 정책까지 대단한 예, 집권을 하게 되면 예,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께 이렇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런 집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지켜왔고 또 용인을 지킬 그런 사람입니다. 예, 정체성과 역량을 보고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예, 최대한의 그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이현욱 TV, 대방영선 TV,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 허벌나게 부탁드립니다. 이현욱 TV 1000명, 대방영선 TV 4000명 오늘 내일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인사이트 TV도 이제 3만 가셔야죠.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